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 소식에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델, 나이키, 마블 등 기업들의 실적 호전 소식이 전해지며 장 막판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육 문제로 맞벌이 가구의 가사 도우미 비용이 5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분기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가사 서비스 지출은 26,684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24.4%, 2005년보다 188% 급증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장 등 대형 시설물과 골프 회원권, 선박 등 기타 물권에 부과되는 취등록세와 같은 지방세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취득 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시가 표준액을 현재 시가의 26%에서 70%까지 올려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코엔 아일랜드 총리는 EU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일랜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지난 5월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상 소식, 그리고 조금 전에 들려왔죠.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또 그만큼 급박하게 전개가 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가 전망을 또 해보고 구체적인 전략도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0.6%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0.5% 정도 오르면서 시장에 이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원달러 환율은 좀 내렸죠. 1원 넘게 좀 내리면서 전개가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큰 폭의 상승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고요. 다우지수는 0.2%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학인 기자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유럽 상황까지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3대 지수 마감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19일 뉴욕 증시는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22.32포인트, 0.2% 오른 11,203.55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3.04포인트 상승한 1,199.73의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도 3.72포인트 오른 2,518.12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은 10월 소비자 물가가 25개월 만에 최고치인 4.4%를 기록 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짐에 따라 이날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추가 인상했습니다. 네. 지난주 주간 단위로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2%, 0.04%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주초 아일랜드 재정 위기로 인해 유럽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중국의 긴축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수가 급락했지만 주 후반 이를 만회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휴일이 끼어 있습니다. 그만큼 좀 짧게 장이 전개가 될 텐데요. 주요 경제지표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날 뉴욕 증시는 휴장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오후 1시까지만 장을 엽니다. 짧은 거래일 때문에 이번 주에는 화요일인 23일과 수요일인 24일에 경제지표가 몰아서 발표됩니다. 23일에는 3분기 국내 총생산 수정치가 발표됩니다. 예비치인 2.0%보다 높아진 2.4%가 나올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같은 날 발표되는 10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화요일 오후에 나오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은 연준이 2차 양적 완화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하루 앞당겨 발표됩니다. 이 밖에 10월 개인소득 및 지출, 내구재 주문, 신규 주택 판매,
11월 소비자 신뢰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발표됩니다. 10월 개인소득과 소비는 전달에 비해 0.4에서 0.5%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이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3분기 어닝 시즌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22일 장 마감 후에는 휴렉 패커드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스코의 실적에 실망한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CEO 교체 후 첫 분기 실적이라는 발표라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HP는 최근 분기 주당 1.27달러 순이익에 327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4%, 6.4% 늘어난 것입니다. HP 외에 이번 주 실적을 공개하는 기업은 캠벨수프, 호멜푸즈, 매드트로닉, 디어, 티파니 등이 있습니다. 네,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기도 했다라는 소식을 앞에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유럽 쪽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네. 로이터통신은 조금 전 아일랜드가 유로안전기금의 도움을 요청했고 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이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규모는 400억 유로에서 최대 1천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는 게 언론들의 전망입니다. 지난주 시장을 출렁거리게 했던 불확실성이 점차 거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위기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유럽의 위기는 여전히 시장의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긴축 정책이나 양적 완화를 둘러싼 논란 역시 여전히 시장을 좌우할 변수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상품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그리고 금가 모두 하락을 했죠.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죠.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9일 국제유가는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인상함에 따라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 종가보다 34센트 하락한 배럴당 81.5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 역시 내렸습니다. 12월 물 금값은 전일보다 70센트 내린 온스당 1352.3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학인 기자와 함께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증시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선을 초반에 깼고요. 네. 다시 회복을 했고 상승폭을 더 넓히는 그런 아주 시소화 같은 그런 모습을 지난주에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 예. 네, 뭐 지난주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의 뒷심을 한번 또 네네. 다시 보여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지난주에 옵션 만기의 파장으로 네. 국내 증시 좀 많이 위축이 됐었고요. 또한 외국인들의 매도세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도세가 이어지지 않은 가운데 네네. 국내 증시에서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는 연기금이 일주일 내내 2,400억에 달하는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네네. 또한 개인들이 꾸준히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증시가 1940선으로 중반으로 회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뒷심을 보여주면서 이번 주에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네. 뭐 해외에서 들려왔었던 여러 가지 변수들 뭐 이번 주 국내 증시에도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네. 저희가 짚어봐야 되겠죠. 예, 예. 지난 주말에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네. 나왔습니다. 일단 뭐 아일랜드에서는 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네. 그 총리 예, 발언이 있어서 좀 안도감을 줬고요. 네. 또한 중국에서는 예상보다 좀 빠른 0.5%포인트의 지급준비율 인상이 있었습니다. 네. 예, 중국이 지금 벌써 다섯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요. 했지만 그 시장에서의 충격은 좀 예상보다 적어서 뭐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가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에도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리라, 네. 미치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렇게 이 하나의 변수들이 다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논의를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난주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뭐 물론 월요일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했지만 후반부 들어서 이 매도 쪽으로 좀 힘이 좀 많이 실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거든요. 한쪽 방향으로 좀 치우치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을 외국인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그 외국인들이 사실 국내 증시에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안도감을 줬었는데 지난주에는 초반에는 좀 그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네. 우려감을 줬습니다. 하지만은 그 미국에서 보면은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네.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국채를 매입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그 양적 완화 정책에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그 유동성의 그 급격한 회수는 없으리라 보고 있고요. 네. 또한 그 환율 불안, 그 환율이 1,100원에서 지금 1,100원 중반으로 약간 환율이 네. 상승하면서 그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은 미국의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이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이 환율 상승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리라 보여지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이런 그 외국인들의 유동성 유입은 조금 더 지속이 되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뭐 이번 주에 좀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일랜드발 그 위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일단은 뭐 이거는 재탕 삼탕으로 여러 번 뭐 울고 먹은 그 시장으로서 악재이기 때문에 네. 그 이런 영향력 어느 정도 축소되려 보고 있고요. 또 뭐 구제금융 규모가 400억 유로에서 1000억 유로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정된 걸로 나타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되려 보고 있고요. 또한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의 긴축 정책인데요. 그 지급 준비율 인상이라는 카드가 그 기준금리 인상이나 뭐 대출 억제라는 그런 공격적인 카드보다는 조금 더 완화적인 방법이고요. 네. 이런 대출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은 시장에는 굉장히 내수 시장에 후폭풍이 미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중국이 최근에 물가가 4.4%대로 상승하면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보면은 상반기에는 10%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네. 3분기에는 지금 9.6%, 그다음에 4분기는 8.6%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기준금리 인상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완화된 지급준비율 인상이라는 카드, 즉 그 성장과 물가 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지급준비율 인상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해외 증시가 큰 영향이 미치지 않았듯이 국내 증시에도 오히려 불확실성이라는 해소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고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세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 추이는 네네. 좀 계속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과거에 중국이 기준금리 인상, 아니, 지급준비율 인상을 한 이후에는 네네. 시간차가 나긴 했지만은 그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썼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역시 그 중국의 물가지수의 변화를 잘 체크를 하시면서 네. 그런 그 긴축정책이 언제 이렇게 과감하게 네. 시행이 될지 그렇죠. 좀 면밀히 관찰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중국을 보면은 그동안 내놓았던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지준율 인상 조치 이런 내용을 보면 참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예. 뭐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인 변수로 한번 체크를 해놓고 지켜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맞춰서 또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죠. 그만큼 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예. 네. 일단 그 긴축 정책은 여전히 뭐 돌다리도 두들기라는 심정으로 좀 조심을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이 주말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 네. 역시 주말에 나왔는데요. 일단 시장에는 그 긴축 정책 우려감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그 지금 10월 하순부터 지금 11월 지난주까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1800 후반선과 1900 이 중반 초반선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그 악재에 대한 영향력은 이미 시장에는 좀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네네. 보이고요. 따라서 이번 주에는 그 1910선과 1970선 이 정도 사이에서의 박스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으로는 지난주에도 뭐 여전히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이 자동차 화학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여전히 우선순위로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그 최근에 그 순환매성이긴 하지만은 건설주 같은 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 건설주 중에서도 보면은
그 대림산업이라든지 GS건설, 이 삼성물산 같은 대표주의 네.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과거에 중국 효과로 치부되던 그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40만 원 안팎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네. 또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도 예상보다 많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조선가가 상승을 하면은 이런 조선업종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보이기 때문에 네. 조선업종의 대표주자도 좀 관심을 이렇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업종 쪽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업종별로 저희가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업종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예. 없습니다. 지난주 초반에는 좀 부진했는데 예. 후반부 들어서 다시 또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예를 들 수 있을 텐데 예. 80만 원 선 안팎에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래도 후반부에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IT 업종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예, 뭐 IT 업종은 이미 바닥권 구축은 한 거에는 어느 정도 예. 시장은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추가적인 매수세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 매수와 매도를 좀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긴 하지만은 이미 그 대표주자인 삼성전자가 지난 7월 말 이후로 지금 80만 원을 넘어섰고요. 네. 또한 LG 디스플레이, 삼성증의 하이니스가 어느 정도 주가 바닥권은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이번 주가 이제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로서 네네. 연말의 소비 시즌에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연말의 소비 시즌이 본격 도래가 하면은 네. 이 IT 업황의 그 바닥이 네. 빨리 다가오면서 네. 이 주가가 상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미국 경제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지금 경제 그 예상치에 의하면은 그 10월에 소매 판매도 좀 네. 증가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연말에 소비도 좀 증가를 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리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네. 그 IT 주가들의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저가 매수세에 좀 동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IT 내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예. 대표적으로는 뭐 반도체와 LCD 뭐 이런 분야로 또 나눠볼 수도 있을 예. 테고요. 뭐 LED 작게는 또 그렇게 또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예. IT 업종 내에서도 최선호 업종 이 작은 파트가 있다면 어느 부분으로 저희가 압축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IT 업종에서 최선호 업종으로는 최근에 삼성 SDI가 네. 그다음에 LG화학이 보면은 OLED와 관계된 2차 전지 플러스 OLED와 2차 전지입니다. 네. 따라서 OLED와 2차 전지의 관계된 업종은 1차 우선 순위로 두시고 네. 그다음에는 그 LCD가 이미 그 패널 가격이 바닥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LCD 관련 업종 다음으로는 반도체 관련 업종으로 네. 좀 관심을 우선순위를 두시고 이 장세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대형주보다는 뭐 중소형 쪽이다, 뭐 아니면 뭐 그래도 대형주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하자면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뭐 크게 뭐 이렇게 네. 구분을 두기보다는 네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일단 외국인들은 뭐 꾸준히 네. 지금 대표 대형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제 그다음에 기관들과 개인들은 약간 중형주 위주로 이렇게 네네.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구분을 두지 않고 이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네네.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은 여전히 대형주를 하시고 그다음에 네. 중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네. 약간 중소형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IT 업종에 대해서는 업황이 바닥에 확인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 업종을 놓고 보자면은 IT 업종 외에도 또 금융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또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융 업종 네. 쪽으로는 지난주에 M&A 관련 이슈가 상당히 많이 들려왔었고 네.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면 뭐 한 단계 올라가거나 아니면 차익실성 매물이 또 나오게 되거나 뭐 양쪽으로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외환은행 인수설 그다음에 네. 우리금융도 조기에 매각을 확정짓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M&A성으로 이 금융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지속이 되려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여전히 그 다른 종목까지의 그 확산은 아직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그 유럽의 위기감 이런 것들이 그 금융주들의 발목을 아직까지는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다른 종목으로의 그 추세적인 확산은 아직은 조금 빠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금융주들도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트레이딩 범위지 추세적인 상승으로는 아직은 조금 빠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을 하자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앞에서 들어봤고요. 뭐 자동차 그리고 또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코스피 쪽으로 좀 치중을 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어요. 작은 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초반에 부진을 털고 후반부에 마찬가지로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500선이 좀 무너지면서 걱정을 나왔던 부분이 사실인데 그래도 또 금세 회복을 했어요. 예, 뭐 코스닥은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 조금 보다 덜 안전하다. 네네. 이런 그 자산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의 뭐 긴축이라든지 유럽의 뭐 위기가라든지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은 항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급한 급락을 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은 그 코스닥 종목은 너무 이제 추격 매수와 또한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는 전략보다는 네. 이제 코스피에서의 그 비중을 조금 더 많이 하시고 네. 코스닥은 급락시라든지 그다음에 특별한 재료가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네. 수익률 측면과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보자 하면은 코스피 코스닥 비중 비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7대 3 정도가 좋지 않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관심 종목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은 뭐 그 한솔 LCD라는 IT 부품 업종을 가져왔습니다. 네. 한솔 LCD는 그 삼성전자 LCD LED TV의 그 백라이트 유닛과 또 백라이트 유닛의 그 필수 부품인 그 인버터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 과거에는 단순하게 모니터만 만들다가 최근에는 이런 LCD 부품 업체로 성장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면서 최근에는 그 LED 부품으로도 진출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그 LED어 웨이퍼를 만드는 사파이어 그 기판 업체인 크리스탄을 인수를 해서 네. 지금 그 합병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그 이것을 그 도화선으로 삼아서 사파이어 인곳까지 진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파이어 인곳을 지금 현재 시제품을 만들고 있고 네. 내년 한 상반기에는 제품으로 출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장 동력을 꾸준히 그 확실하게 매김을 하면서 그 매출이 그 1조 원을 넘어서서 올해는 한 매출 1조 5천억에 영업이익이 한 330억 정도로 네. 예, 순이익이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태양광, 삼성전자의 신순용 사업인 태양광 사업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태양광 인곳에서 진출을 했고요. 또한 그 LCD 모듈과 유사성이 짙은 그런 태양광 모듈 사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비 투자가 완료되어서 시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으며 내년 한 1분기부터는 네. 본격적으로 생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 그 수익이 그 증대되려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매수 시점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예. 지금 현재 주가 차트를 제가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3만 원에서 지금 6만 6,800원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솔 LCD가 작년에는 주당 순이익이 한 3천 원대였고요. 네네. 올해는 지금 한 4천 원대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 한 5,80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내년 8월은 한 지금 한 11배가 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성장 동력의 확보로서 좀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좀 부여해도 좋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한 그 과거에 보면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서 지금 안 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깨지고 있으면은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일봉상으로 이제 그 매수 시점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현재 66,800원이기 때문에요. 네네. 한 66,0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손절 가격은 지난번에 그 계속적인 하단부 지지선이었던 한 62,500원을 손절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목표가는 내년도 그 EPS에 한 13배를 적용한 한 네. 7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서 그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 LCD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조선업종 쪽으로 살펴봤었는데, 장 중에 좀 낙폭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금세 또 만회를 했고, 오히려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일단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긍정적인데다가, 네네. 뭐 연말, 지금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달 내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수주가 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이미 뭐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계약 성사가 좀 많이 유력한 수주권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이 계단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조선 조정 시에는 지속적으로 좀 매수하는 전략이 아직까지 유효해 보입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는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이 말씀 그대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의 뉴스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은 일단 IT 관련된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번 주 말부터 미국이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에 들어가면서 뭐 가장 소비가 많은 시즌이 이제 미국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소비 심리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실업률 지표도 다소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편이라 이번 소비 시즌에 그 소비 실적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오히려 좀 긍정적인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미국의 소비에 관련되고 좀 밸류에이션 수준이 좀 다소 낮은 IT나 금융, 뭐 자동차 업종 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소비 시즌에 가장 큰 또 실적 개선 폭을 나타낼 수 있는 IT주를 말씀드리겠는데 네. 뭐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뭐 LG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등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업종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몇몇 종목을 꼽아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뭐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기는 하지만 뭐 지난달부터 시작한 경쟁사의 감산 소식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수요 측면에서도 뭐 델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 실적을 또 냈고요. 또 플래시 메모리 칩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좀 기대감은 아직은 유효한 상황이고 네. 또 해외 경쟁사들 대비해서 이미 앞선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소비가 살아난다면 IT 업체 중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가장 빠른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IT 업종 중에 뭐 가장 가격 메리트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현재 23,900원이고 전일 미국 시장 상승으로 인해서 24,000원 이상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한 26,000원까지 10% 정도 생각하시고 손절가는 21,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매수는 역시 오늘 같은 경우 소폭 상승은 하더라도 추격해서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이닉스에 대한 이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수급 상황 자체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좀 매도 쪽으로 좀 많이 물량이 나오긴 했었는데 네. 전일 같은 경우 매수로 돌아섰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달 초부터 시작해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연기금에서 IT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 항상 좀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다시 주가를 복원하는 능력이 현재 상당히 좀 많이 커진 상황이라 저점은 이미 좀 확인된 것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판단이 돼서 현재 시점에서는 보다 탄력적인 상승을 기다리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탄력적인 움직임이 기대가 된다.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를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예,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뭐 최근에 LCD 패널 가격도 역시 하락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하락 추세가 좀 다소 완만해지면서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태블릿 PC라든가 LED TV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이번 연말 수요의 가장 큰 핵심적인 업종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또한 원가 절감에 대한 뭐 지속적인 노력으로 수익성 개선도 이루어져서 4분기까지는 크게 실적 개선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확실히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를 좀 고려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뭐 현재 전일 미국 시장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39,000원 이상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목표 네. 주가는 역시 한 10% 42,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뭐 매수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쪽도 수급, 그리고 뭐 저항선이 있다면 어느 선 정도로 저희가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42,000원이 상당히 큰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42,000원까지는 뭐 상승을 하더라도 42,000원에서는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 42,000원이라는 가격대도 좀 이번에 연말과 연초의 실적 부분을 감안을 하고 또 그간의 낙폭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돌파 가능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금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상 이렇게 몇몇 종목을 말씀을 해주시면 항상 여쭙는 게 있거든요. 두 종목 중에 뭐 선택을 하자면은 어느 쪽으로 더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일단 IT 전반적으로 좀 탄력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하이닉스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이고요.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가 현재 실적 대비해서 상승폭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훨씬 낙폭도 큰 데다가 밸류에이션 매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다소 두 종목 중에는 다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본 종목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IT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종목 모두 시초가에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이닉스는 목표가를 26,000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42,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굳이 뭐 하나를 꼽자면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힘을 더 실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가 소폭 오르면서 지난 금요일 마감이 되고요. 유럽 증시 쪽에서 좀 조정이 나왔지만 장이 끝난 이후에 뉴스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아들였고요. 이게 또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준율 인상 소식을 전해왔는데 시장에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무조건 악재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는데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남겨주시죠. 네, 막 개장이 됐고요. 0.3%, 0.5% 각각 오르면서 출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81만원 선을 넘어서 지금은 또 82만원 선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0.1%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입니다. 포스코의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오늘 같은 경우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지만 0.4%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닙니다. 새로운 공장을 연다는 소식을 전해왔지만 이미 공급 과잉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때문에 주가도 좀 부진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45만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 저점이 한 41만원에서 43만원 선으로 현재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저점 수준까지 점차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은 0.6% 내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0.3%, LG화학 0.1%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좀 조정시에 매수를 해볼 것을 권장을 받았습니다.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점 꼭 명심을 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 0.6%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보합권이고요. 기아차가 시총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0.5%, 지금 또 상승폭을 0.7%까지 확대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생명은 0.5%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 소폭 내리고 있고요. 한국전력 0.3%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SK에너지가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LG 각각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강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네요.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한번 들어봤었는데 시초가에 한번 노려보자. 지금 LG 디스플레이와 좀 비교가 되죠. LG 디스플레이가 0.5% 오르고 있는 반면에 하이닉스는 1.6% 오르고 있습니다. 두 종목 중에서는 하이닉스 쪽에 좀 힘을 실어주셨는데 역시 힘을 받아서일까요? 더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 보합권이고요. KT 역시 비싼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우리금융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0.5%, 삼성전기 1.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0.9% 오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낙폭이 좀 남았었죠.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NH는 0.7% 상승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0.8%, 삼성화재 0.2%, KTNG가 각각 0.3%, 0.2%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520선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시총 1위 셀트리온이 0.6%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CGU 쇼핑이 0.4% 내리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1%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죠? 좀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교육 업체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메가스디가 지난 금요일에 거의 4%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오늘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2.5%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만원 선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는 보합권이고요. 네오이스 게임스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9%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1.8% 오르고 있습니다. 태용 그리고 GS홈쇼핑, SK컴스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성광밴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코스닥 쪽 살펴보니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양시장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SK증권투자전략팀의 원종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흐름이 월요일부터 좋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빨간불이 더 많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현재 코스피는 플러스 13포인트 상승한 195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45포인트 상승한 52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시장이 강보합으로 끝나면서 우리 시장도 좀 좋은 상태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외국인은 플러스 25억 원 소폭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플러스 1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 등락을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나 LG이노텍을 중심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긴 하지만 그동안의 주도주 모습이지만 좀 탄력이 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화학주도 1% 이상 좀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해외에서 재료가 좀 나왔습니다.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 전망 그리고 이에 맞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예, 시장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국면인데 일단 현 국면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확산되는 국면이냐 축소되는 국면이냐 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축소되는 국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유로존 리스크가 진정되고 있고 중국 긴축에 대한 충격도 뭐 안정적인 장기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주식시장도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내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소비 시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미국의 회복 여부가 중요한데요. 최근 고용 증가에 이어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소비 시즌에 대한 관심도 좀 중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비 시즌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IT가 우리나라에서는 시가총액 비중이 크고 가격 부담도 덜하다는 점에서 시장을 좀 안정되게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비 시즌 관련해서 IT가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IT 제품 중 모니터 가격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있고요. 또 IT 업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 미국의 델 컴퓨터가 주말 사이에도 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반면 좀 기존의 주도주들은 이제 가격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옵션 만기에 급락한 부분을 상당 부분 되돌렸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것이 좀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시장의 리스크는 좀 줄어들고 전 업종별로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만 시가총액 큰 IT 쪽에 관심이 좀 계속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종혁 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삼성선물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해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 출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주말 아일랜드 우려 완화와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확대 그 옹호 발언으로 미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하락하는 등 여기 환율에서도 소폭의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서 현재 달러원 환율은 31원에 하락 개장하여 20원대로 내려선 모습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원달러 환율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현재도 좀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긴축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준율이 인상이 됐고요. 금리 인상 카드를 언제 꺼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환율 낙폭이 좀 제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 상황 그리고 또 향후 전망까지 묶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 금요일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달러 약세에 1128.5원의 하락 출발한 환율은 결제와 중국 긴축 우려 또 쇼커버링으로 35원으로 고점을 높이고 33.2원의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그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또 미국 추수 감사절 이전에 인수 협상을 마치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주은행과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은 하나금융이 유력하며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보유한 그 지분을 51.02%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환해 지분 등을 고려를 해야겠지만은 환시에 달러 수요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금융이 26일 2차 참여 의향서 접수를 시작하는 가운데 외국 자본으로서의 매각 여부를 환시에서 주목하게 될 듯 보입니다. 이번 주 환율은 대외 악재들이 다소 해소됨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지력 속에서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아일랜드 구제금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유로존 재정 우려와 지준율 인상으로 중국 긴축 부담이 일단락됐지만은 추가 긴축 가능성으로 환율은 지지력을 이어갈 듯 보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환시는 미국 GDP 잠정치와 내구재 주문,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에 따라서 등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 후반에는 추수 감사절 등으로 좀 환산할 듯 보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추가 규제에 대한 부담과 또 외환은행 인수 관련 달러 수요 가능성 등이 지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일은 미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북핵 이슈와 또 외환은행의 잠재적 달러 수요 가능성 등으로 1130원 부근에 지지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1130원 부근에서 좀 지지율 확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순간 환율은 1120원 40전을 걷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 국채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장기채 입찰 부담 완화로 채권시장에서 국채선물을 예틱 상승개장하는 등 소폭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장기물과 단기물 금리차가 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지난주 상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기간 영역의 차별화가 나타났다고 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단기 영역으로는 캐리 수요가 집중되면서 금리가 발락한 반면에 중장기 영역에서는 차익 매물 출회로 금리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채권 과세 부활과 25BP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규제 리스크에 대한 선반영과 통화정책 리스크의 축소로 전주 채권시장은 국채선물이 2주 연속 양봉을 형성하는 등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강한 반등으로 선물시장에서 4개월여 만에 단기 골든크로스가 발생함에 따라서 금주에는 기술적 반등의 지속과 함께 악재성 모멘텀의 일부 해소를 통해서 강세 시도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자본 유출입 규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유지되면서 우호적 모멘텀의 돌출 실패 시에는 투자 심리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금일 채권시장은 소폭의 강세로 개장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 여부와 또 중국의 통화 긴축 강화 등이 약세 재료로 또 좀 잠재하고 있어서 가격 상단을 제한시킬 전망입니다. 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고요. 이에 맞춘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빨간불이 더 많은 상황이다. 앞에서 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장 초반에 코스피는 상승 개장을 기록을 했고요. 일단 상승폭은 다소 좀 약화되는 양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1950포인트를 회복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이
추가적인 지준율 인상을 발표를 했지만 어느 정도 예고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불확실성 해소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지난주 주 중반에 나타났었던 투자 심리 개선 부분이 이번 주 초반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장 초반에 소폭 순매수로 출발했던 외국인이 지금 현재는 소폭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순매도 폭이 27억 원 정도 수준으로 제한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00개약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물시장에서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은 국내 기관의 순매수 기조가 좀 뚜렷하다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국내 기관은 투신권 160억 원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380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 순매수 전환은 아무래도 지난주에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던 데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구조 측면에서는 국내 기관의 매수 참여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물론 업종 지수로 놓고 보자면 뭐 기기업종 쪽에 상승세가 더 나오고 있지만 IT업종 쪽으로도 매기가 꾸준히 몰리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소폭 오르고 있는데 뭐 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거의 뭐 2%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좋네요, 흐름이. 예, 일단 IT주에 대한 그 반등 기대감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말에 미국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 시즌이 도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기간 동안에 IT 제품에 대한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현재 IT주 강세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IT 업종 쪽으로 해서는 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보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데, 과연 접근하는 게 옳은 건지 그에 대한 판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예, 일단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의 그 IT주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진국 쪽에 IT 수요를 좀 높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주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향후에 이제 IT주 그 흐름에 있어서는 이익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정적인 컨센서스가 얼마만큼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요인들에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화학 쪽으로는 꾸준히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잘 나갔던 업종 쪽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기존 그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그 화학이나 조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는 상승세 흐름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말까지는 기존 주도주의 어떤 그 수익률 재고 현상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존 주도주의 시장 상승 주도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어떤 그 불안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IT주 강세 같은 경우는 소외주가 일정 부분 추가적인 어떤 주도주 합류 가능성에 대한 기대 요인이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최선호 업종을 굳이 꼽자면 어떤 업종 쪽으로 압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기조 자체가 유효한 상황이고요. 기존의 상승 추세 자체가 크게 이제 변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그 추세 자체의 어떤 전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주도주의 적극적인 교체가 일어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존 주도주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기존 주도주 외에 추가적인 어떤 주도주 합류군에 있어서는 일단 추가적인 어떤 그 플러스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지 주도주 교체 쪽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과 같은 장에서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나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좀 긍정적인 기조가 눈에 보이는데 조금 더 매수를 해서 달려보는 게 나을까요? 일단 상승 기조 자체는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단기적으로는 어떤 지수 자체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1950포인트까지 올라선 상황이고요. 그렇죠. 2000포인트에 지금 50포인트 정도 차로 좀 다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 부담 요인은 생길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내년 연초까지를 고려해봤을 때는 2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지수 상승을 고려한 매수 관점의 접근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굳이 뭐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투자 전략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코스피가 0.4% 오르고 있고요. 19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 오르면서 519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50전 내리면서 1120원 10전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저희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해우소 시간인데요. 전화 그리고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문자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미리 좀 골라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출발 선정시 진행해왔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